22페이지 2번이요. 좌표평면 위에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한 삼각형 ABC라고 했어요. 그럼 얘는 1,1, 그 다음에 2,1, 1,2. 그래서 여기 삼각형을 이렇게 그렸는데, 얘가 변환에 의해서 이 변환을 쓰면 뭐죠? y가 마이너스 값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x축 대칭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마이너스 1 이렇게 찍어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얘는 방향이 둘 다 마이너스 값이죠. 그래서 원래 1,1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로 가고, 또 얘는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가서 원래는 요 정도 선을 맞춰줘야지 이런 삼각형이 그려진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영역 중에서의 한 점, 요 영역에서 한 점, 요 영역에서의 한 점을 잡아서 뭐 대략 요런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 근데 지금 이게 어떻게 최대값이 될지는 뭐 이게 도형상으로는 확실하게 이해하기 매우 어렵지만 식으로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를 만약에 한 점을 x, y라고 하면 얘를 대칭한 점이니까 얘는 x, y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얘를 또 대칭시키니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y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여기를 보통 한 변으로 하면 되게 편하겠어요. 여기를 한 변으로 하기 편하다. 그러면 여기는 2y가 되는 거지. 밑변은 2y. 높이는 요만큼이니까, 높이는 요만큼이니까 2x, x에서 3x 곱하기 2y 곱하기 2분의 1, 이게 삼각형의 넓이가 되는 것이다. 계산하면 s는요, 3xy라는 식이 나오네요. 근데 얘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지. 최대 최소,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최대 최소 문제는 부등식 이용해서 k 이렇게 놓고 문제를 푼다. 그러면 얘는 y는 3x분의 k 이렇게 되니까 최대 최소는 뭐야? 유리함수에서, 유리함수에서 이 분자에 있는 어떤 기울기 값과 거의 비슷한 값의 의미를 지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럼 얘는 이 식에서 유리함수의 식을 구하시면 어떻게 돼? 유리함수는 원래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범위에서 가장 최대가 되려는 것은 k값이 커질수록 어떻게 돼? 유리함수 다시 한번 복습을 할까요? y는 x분의 1 그래프를 그려보자. x가 1일 때 1의 점을 지난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나오지. y는 이렇게, 물론 이렇게도 그려져요. 우리가 이쪽이라서 이쪽만 그렸는데, y는 x분의 4야. 그럼 x가 4일 때 1을 지나는 거죠. 1, 2, 3, 4일 때 1을 지나는 거죠. 2일 때 2를 지나죠. 1일 때 4를 지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다? 요 값이 크면 커질수록 원점에서 멀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게 가장 큰 값을 구하는 거잖아. k값이 가장 큰 걸 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가장 먼 값을 구하려면 여기에 살짝 닿는 이 접선, 이 접점이 가장 큰 값이 되겠다. k값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접점이면 여기를 직선으로 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면 되겠죠. 얘는, 얘는 어떻게 될까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건 맞는데 좀 더 연장을 하면 아마 여기가 3 나오겠어요.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라는 공식과 y는 3x분의 k라는 식의 접점을 구하시면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네, 연립해서 풀죠. 마이너스 x 플러스 3은 3xk 가면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9x는 k 이렇게 되니까 3x1은 마이너스 9x 플러스 k는 0 이렇게 되네요. 그럼 접선, 접점이니까 판별식 D는 0을 구하면 되겠지. 그럼 9, 81, 마이너스 4, 3, 12, K는 0. 그러니까 K는 12분의 81, 3으로 3, 27, 4, 4분의 27 이런 값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K값은요, 4분의 27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어요. 아, k 플러스니까 얘 둘 더하면 31이네요. 네. 네. 이게 좀 어렵죠? 일단 삼각형 이런 모양까지 그리는 건 이해되는데 이제 삼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까? 넓이를 식으로 구해야 된다라는 생각. 여기 매우 중요하다. 요 차 식으로 구한다. 그리고 이것의 최소 최대값은 이것이 부등식의 영역에 이것을 k라고 놓고
함수식에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파악하시는 게두 번째로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네.